오늘 새벽 광주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. 새벽까지 배달을 한뒤 퇴근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습니다. KBC 임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 흰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합니다. 잠시 후이 승용차는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.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씨가 크게 다쳤고 뒷자리에 탄 28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뒤에서 들이받힌 오토바이는 이곳 150m 떨어진 화단까지 날아와 멈췄습니다. 피해 남성은 새벽까지 배달을 한뒤 여자친구와 함께 퇴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뒤 도로 길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. 이승용 차는 서울 한 유통업체의 법인 차량인데 경찰은 대포 차량으로 운행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법인요, 법인 소유 차량인데 개인이 보험을 들었다는 것. 그 사고 장소로부터 약 500m 더 진행.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낸뒤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KBC 임경섭입니다.